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예진입니다. 아, 예진 씨. 네. 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너무 기다렸어요. 자, 예진 씨. 역사는 네. 과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말 알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도 우리가 영상실록 오늘 N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프로그램도 이 시간도 새로운 역사로 남겨질 테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과거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한번 만나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74년 3월 3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런던의 히드로 공항으로 가던 중 파리 오를리 공항을 경유하던 중이었는데요. 아, 이 터키 항공 981편 사고는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사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비행기 사고 역사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피해가 컸죠.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346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추락 사고는 항공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항공편 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듯이 이 사건이 최악의 추락 사고를 기록했잖아요. 네. 원인이 너무 궁금해요. 뭐 때문에 추락을 한 건가요? 이게 비행기의 기체 자체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안전하지 않았는데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이 사고는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인 에흐무 농빌르 항공참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비행기 뒤쪽에 화물 도어가 부서지면서 폭발적인 감압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케이블이 끊어진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자, 그럼 이번엔 195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6년 3월 3일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처음 개장했습니다.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 유가증권 유통의 원활을 위해 금융보험, 증권단이 공동 출자해 만든 대한증권거래소가 서울 명동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아, 우리나라의 증권이 이때부터 등장을 한 거구나. 저는 우리나라 증권 역사는 IMF 국제통화기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기가 1950년대 후반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전쟁을 치렀고 경제 발전을 지금부터 이뤄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랬구나. 대한증권거래소는 이후 1962년 주식회사로 개편되고 1963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증권거래소로 이름을 바꿉니다. 1979년에는 서울 여의도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아, 이때 대한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이전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거네요. 맞아요. 지금도 여의도에 가면 증권회사들이 아주 즐비하게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 금융가죠, 완전. 이후 2005년 1월 27일에는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 3개 기관을 통합한 증권선물거래소가 부산에서 출범했는데요. 한국 자본시장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통합거래소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증권과 코스닥, 선물거래소로 나눠져 있던 자본시장의 통합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거래소로 성장할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동북아 최고의 자본시장을 지향하며 동북아 금융허브의 비전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통합으로 56년 대한증권거래소 출범 당시 12개에 불과하던 상장사가 49년 만에 584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도 증권은 인기가 많았나 봐요. 아, 그렇죠. 네. 유가증권 시장이 열렸고 증권 매매하는 방법도 알게 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66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 지금의 국세청의 전신인 서울사세청은 1950년 4월 국세 업무를 시작해 1966년 3월 2일 업무가 종료됐는데요. 이후 업무 개편 등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조리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전문성 제고와 수준 높은 납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국세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재개편돼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국세청으로 탄생한 거죠. 아, 우리가 또 빼먹을 수 없는 곳, 직장인으로서 항상 자각해야 하는 곳, 이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로서 의무를 행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국세청이. 그렇죠. 납세지원국, 세원관리국, 조사 1국, 조사 2국으로 나뉘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정부는 국세청이 발족한 날로부터 매년 3월 3일을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조세의 날로 정하는데요.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행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해졌습니다. 세금의 날 기념식이 서울시민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세금은 경제건설의 원동력이 되고 조국 근대화의 근본이 된다고 강조하고 모든 세무 공무원들은 청렴한 정신 자세로 합리적인 세무 행정에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 저 알아요. 이게 학교 다닐 때 통장에 돈 넣어서 가져가면 학교에서 저금을 해서 통장만 다시 돌려주곤 했잖아요. 저도 그 통장에 돈을 좀 많이 넣어서 저축왕상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은 못 받았는데 부럽네요. 저를 좀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조세의 날은 납세 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납세자의 날에 표창장을 주기도 하던데 그 기준이 있나요? 모범 납세자라고 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세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는 사람을 이제 모범 납세자라고 또 하잖아요. 네. 그런 실적에 따라서 훈장과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등이 선정을 해서 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저도 분발해서 꼭 그 상 받고 싶네요. 일단은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3월 3일에는 이 밖에도 1919년 고종 황제 국장 거행, 1961년에는 모로코의 하산 2세 국왕 즉위, 1985년 칠레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15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1990년에는 북한 간첩이 파놓은 제4 땅굴 발견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